소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레진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뚜껑이 없어서 갖고 와서 닫았는데 안 닫혀가지고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제 뚜껑이 부분 안 닫혀가지고 차도 안 되더라고요. 레진 때문에 꽉 차서 안 되나 봐. 그래서 접착제를 붙였는데 포인트로 레이스도 감아줬어요. 요 아이를 오늘 제 목걸이로 꾸며볼 거예요. 벌써부터 이쁘지 않아죠? 예전에 여자아이들님들의 이제 누드 커스텀하면서 레진 쉐이커 만든 것도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해봤어요. 그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검색해보시면 될 거예요. 소금 뭐 키링, 레진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수도 근데 잘 모르겠어요. 여자아이들이라고 치면 너무 많이 나와서 아마 찾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진주 키링, 진주 파츠를 접착제로 붙여볼까 해요. 접착제가 어디 갔나 했는데 찾았어요. 순간 접착제로 어디다 붙일까? 위치를 선정을 해봅시다. 같이. 여기 위에다가 달아줘도 예쁠 것 같으니까 위에 달아주시고 이쯤에다가 꾹 눌러서 뿌리고 바닥에 떨어져서 찾았어요. 들어가 약간 여기 붓기 전에 했어야 됐는데 접착제 벌써 굳어버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굴러가 자기 맘대로 접착제 붙다 뿌려주고 바로 비워내이고 바로님 말고 재미없다 진짜. 그쵸? 붙잡고 붓기 전에 고정시켜준 다음 아 손에 피 묻었어 또. 제가 살인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생리입니다 여러분. 실수로 묻었나봐. 더러워서 닦아야지. 이렇게 자꾸 튀어나온 레이스 부분 고정시켜주면서 이렇게 집게로 각 부분을 다 밀어서 해주면 덮어주면 덮어주면 이런 식으로 손으로 할까요? 그냥 답답한데 손으로 꾹꾹 눌러주고 붙잡은 상태에서 뿌려줄게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 떨어지지 않게 앞뒤로 꾹 고정을 시켜주고 이제 스티커를 붙여주면 돼요. 잠시만요. 피 묻은 손 좀 닦고 왔어요. 이거는 전에 얼마 전 금요일날 구매한 다이소에서 산 스티커예요. 되게 아끼는 곰돌이. 제가 곰돌이를 좋아해가지고 아낀다기보다 안 써본 스티커인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써보려고요. 근데 뭐가 좋을까? 목걸이를 만들 거니까 좀 귀여운 걸로 하고 싶은데 요거 아니면 이거 누워있는 게 좀 귀엽겠죠? 아무래도 묻었어 손가락이. 이렇게 해서 잡고 아이고 종이까지 뜯어버릴 뻔했어. 종이는 뜯을 필요가 없는데 됐어. 잡고 앞면에다 붙여줄까요? 윗면에? 이게 레진이 있어야지 확실히 거품에 잘 붙어서 좋은데 레진에 굽을까요? 이렇게 하고 돌이 내 가운데에 하는 게 좀 더 괜찮을래나? 이 상태로 두기엔 좀 그런가? 여러 위치에 좀 한번 해볼게. 귀가 찌그러졌어. 안 돼. 집게로 펴주면 돼. 옳지. 접착력 있게 좋아가지고 잘 달라붙었네 생각보다. 이거 목걸이에 붙이면 굳이 레진 안 해도 단단하게 붙어서 괜찮지 않을까? 처음 붙인 거라 접착력 있게 좋은데요? 이제 이러다 스티커 치워지겠어. 접착력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 근데 레이스에 붙이면 이게 안 붙을 것 같아서 붙긴 붙네. 잘 붙었어. 생각보다 되게 잘 붙었어. 귀여워. 가운데 하기 잘했네. 레진을 한번 나중에 부어주긴 해야 될 것 같아. 딸기 파츠
칠하기보단 스티커, 딸기 스티커. 모양은 뒤집어져 있는 거를 똑바로 해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귀엽죠? 아니면 이거 그냥 레진 안 하고 스티커로 붙여도 될 것 같긴 해. 여기 뭐 떨어졌어. 그냥 스티커만 붙여도 될 것 같긴 해. 막대답다 하자, 막대답다. 스티커 부분이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큰 막대가 아닌 작은 막대요. 스티커라서. 맘에 드는 곳에 뿅 붙여주고. 이거 블루베리나 이런 조그만한 애들 많이 붙여줍시다. 위주로, 과일 위주. 목걸이를 쓸 거니까. 귀엽죠? 벌써부터 귀염각 나오죠? 스티커 1,000원짜리로 엄청나게 귀여운 목걸이가 탄생한 끼미새가 보이죠? 벌써 귀여워. 딸기 곰돌이. 도넛 곰돌이 딸기. 화면에 안 보여. 집게만 잘 보여. 앵글 잡아주죠. 카메라 안 들려. 여러분 잘 안 보이나요? 보이죠? 돌이 밑에 딱 붙이고 위치 딱 좋았어. 단단하게 붙여주면 잘 앞면이 다 완성했는데 되게 귀엽죠? 뒷면도 붙여줍시다. 케이크 붙여줄까? 이거 큰 거?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누워있는 거? 똑같이? 앞에도 약간 앉은 곰, 뒤에는 누운 곰? 해보자. 누운 곰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 가운데 이번에도 약간 조금 위로 붙여주자. 얘는 머리 부분 딱 맞게 레이스 부분. 그리고 밀크, 곰돌이 밀크. 잘 어울려. 그리고 얘는 이니셜도 넣고 싶어서 이것도 갖고 왔거든요. 이니셜은 뭘로 넣을까? 러브 유? 흔한 거? LOVE 어딨냐? A, B, C, D, E, F, G. 딱 이 순인가 봐. 그럼 이게 L이네. L. L. 위치 잘 잡고. 뿅. 제대로 붙었어. 집게 잘 붙었어. 앞면 잡고. L. 요거 이제 색깔 다른 걸로 하자. 오. 귀여워. 안 돼, 이제 제대로 위치 잡아. 꼭 눌러. V. 뭐 어딨냐. A, B, C, D, F, G. 여기 있다, V. Love. 내 생각만큼 귀엽게 잘 나오고 있어서 만족스러워. 다시 빨간색으로 이거 러브 약간 겹쳐도 상관없긴 해. 레이스를 단단하게 일부러 안 붙여서 자리가 남아요. 이대로 6까지 빨강유 빨강유 빨간 Y지, 빨간 Y. 꼼꼼히 붙이고. 오, 원은 보라색. 유. 다음에, Y. 이제 U까지 Y라고 해보겠어. Y. 여기다가 Y가 아닌 거 알고 있는데, 말만 입으로 Y 해놓고, 머리는 U 써있고, 말은 또 Y로 해놓고. 정신없네. 밤이라 새벽이라 그런가 봐요. 스티커 유 초록색. 이 정도는 짱짱 귀엽게 유치하게 잘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접착제로 막 붙여도 되긴 하고 테이프로 감싸도 되긴 하는데 이거 약간 아쉬워. 여기 보니까 지금 보니까 뭔가 약간 아쉬워. 좀만 더 키우자. 얘는 뭐 할까? 보라곰도 같이 추가할까요? 도넛곰? 위에가 밑에가 위에가 아니라 밑에가 분홍이었으니까
왜 안 떨어져? 불량이니? 왜 이러니? 이번엔 뭐라로 합시다. 어, 다 떨어졌어. 과일부 치우다가 밑에랑 똑같이 가운데는 고무로 했다. 짱귀여. 홀로그램 너무 이쁘고 진심. 여기 이제 레진을 뿌려볼까요? 마라밤. 귀여워. 남은 레진이 있을려나 모르겠다. 대책 없이 바르면 어지꼴을 만난다. 다 써가는 레진이라서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온다. 다행이다. 짠해, 짠해. 쉬었죠? 됐어. 이렇게 해놓고, 레진 용집게 아니라 다이어리 용집게라서 손으로 일단 슉 돌려줘. 이거 갖고 안 돼, 사실. 레진 집게 있으면 좋은데. 아, 귀찮아. 꺼내기가 귀찮냐, 왜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줄까? 빙. 흘러내려라. 양이 많지 않아도 레진은 표발표발하면 은근히 많이 많아서 기포 안 땡기게. 사실 키팅툴 있으면 지금 부서주면 딱 좋아. 기포가 좀 생겼네. 이렇게 하고 그냥 손으로 할게요. 귀찮아요. 쭉 내리면 또 내려가요. 아무 잘 흐르는 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눈엔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스 부분까지 흘려야죠. 이제 스티커 부분까지 덮어지거든요. 얇게 표발표발 예쁘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돼. 어쩔 수 없어. 귀찮아. 아, 너무 답답하죠. 안되겠다. 뭐 없나? 뼈 어차피 아직 안 심을거니까 그냥 씁시다. 도구의 힘. 역시 도구의 힘이 제일 빨라. 그쵸? 얇게 표발표발. 이 레진 묻은 뼈는 어차피 나중에 또 제가 쓰면 돼요. 냄새가 좀 나긴 하겠다만 어쩔 수 없어. 귀차니즘이 발동한 나에게. 한쪽만 쓸라 했는데 두쪽 다 쓰자. 다리 레진이 꼼꼼하게 이 레이스 부분까지도 꼼꼼히 발라줘요. 그래야 고정이 좀 잘 돼. 이 상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꾹 약간 얘네도 꾹꾹 눌러서 좀 안 떨어지게 한 다음 램프로 구우면 됩니다. 이 상태로 굽고 한 번 더 구워서 고정을 시켜줄게요. 뒤까지. 일단 앞면부터. 레진으로 도밍 한번 하고 종이불로다가 종이불 맞나? 고체불, 고체불. 고체불로 스티커 여기 곰 부분만 붙여줬어요. 그래서 별로 예뻐 보이진 않게 레진 양이 부족해서 좀 티가 나는데 뒷면은 레진이 아니라 그냥 풀로만 도밍을 했거든요. 도포를 해서 도포, 도밍이라기보다는 초록색이 좀 남아있는데 마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레이스 부분 약간 초록빛으로 빛나는데 얘는 레진이 다 써서 없어가지고 풀로 붙였습니다. 스티커 자체가 강해서 괜찮을지도. 근데 원리 성분도 괜찮아요. 아무튼 이거 마르면 다 마른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저는 이제 자겠습니다. 새벽이니까 피곤해요. 끈은 가죽 끈으로 붙여서 접착제를 붙이면 됩니다. 귀엽죠? 귀여워. 뿅뿅. 귀여워. 완전 찍혔는데 요 아이를 세 개가 만들어서 묶은 손이 더럽죠? 어젠가 최근에 산 빰 DIY 용 샤무드깍 바른 검정은 다 써가지고 근데 갈색은 또 없고 노랑 빨강 이렇게 있었는데 빨강보다는 이 디자인 이렇게 귀여운 깜찍함에는 노랑이 어울릴 것 같아서 노랑을 골랐어요. 약간 진한 갈색 비슷한 노란색. 그리고 민트색도 있었는데 민트도 별로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근데 고리를 따로 박을 수가 없는 애예요. 왜냐면 여기가 유리 같은 느낌이라 플라스틱이라 안에가 깨져요. 억지로 나사를 돌리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아니고 묶어 묻은 거예요. 여기
요 부분에다가 그냥 끈을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목걸이 만들기! 빠밤! 이 완성했어요. 따라란! 독특한 거는 리본을 묶어서 한 게 아니라 붙였고요. 여기 진주 부분에 안 닿, 떨어지지 않게 여기 접착제로 붙였어요. 여기 부분, 가운데 부분에. 짠 귀엽죠? 그리고 독특하게도 이건 제가 묶은 게 아니라 한 바퀴 빙 둘러서 자르고 붙인 다음에 리본 한 바퀴 둘러서 붙이고 한 바퀴 둘러서 붙이고 얘만 따로 하나 더 붙인 거예요. 번거롭게 굳이 왜 이렇게 했냐. 제 목에 좀 편안한 길을 찾기 위해서 제 목에 둘러본 상태에서 붙였기 때문입니다. 귀엽죠? 보면 이렇게 봐야 돼. 디자인 이렇게 리본 사이에 샤머드 끈 사이 곰돌이 곰탱이 너무 귀엽죠? 레이스도 이렇게 귀엽게 소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티커 너무 귀여워. 일단 계속 목걸이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